늘의 선풀.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조회가 2000개가 넘는 초재치 위닝 발키리를 한국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장난감은 오늘은 드디어 버스트 주인공 강사 발키리 초재치 위닝 발키리. 우리는 모두 초재치 방영 소식을 접했을 때 다 같이 아꼈죠. 강사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닝 발키리가 출시가 됐을 때 주인공 팽이군 아꼈죠. 자, 신제품으로 출시됐던 마지막 제품 3종이 출시가 됐는데 마지막 제품 위닝 발키리입니다. 오, 뒤로 돌려보면 위닝 발키리의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져 있는데 일본어라서 바로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디 드 러트 털. 이거는 이미 많이 보셨죠? 자, 위닝 발키리 구성품입니다. 와, 레이어 스티커까지 붙여봤는데 역시나 스티커, 이번에도 코딱지만큼 굉장히 많이, 역시 포기할 줄 모르는 스티커 붙이고 나면 굉장히 멋있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갑 발키리와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갑 발키리가 조금 더 저는 날개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위닝 발키리는 레이어가 칼날의 모습인데요, 디스크 역시 칼날을 달고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흔들흔들하는 꼭지가 달려있고요, 요 흔들흔들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변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런처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죠. 위닝 발키리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슛! 와, 위닝 발키리 특징, 드라이브 특성상 스태미너가 굉장히 약합니다. 흔들흔들 거리고 여기가 밑에 면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오래 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변칙적이고 강하게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닝 발키리 일단 첫 번째로 갓 발키리와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발키리를 뛰어넘어야 합격이겠죠. 오우, 보셨죠? 보셨죠? 초반에 끝장을 내는 겁니다. 스태미너가 약해가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갓 발키리는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최강 스프리거 레이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위닝 발키리 대 스프리거 레이캠입니다. 오. 오. 뭐 아니면 돕니다. 무조건 부딪히려고 해요. 발키리의 모습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스타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신제품 3종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네우스 대 제드 아킬레스. 오, 슛, 슛, 슛. 위닝 발키리와 제트 아킬레스도 한번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공기가 거의 10초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닝 발키리 대 호르네우스입니다. 오, 자, 여기서 부딪히지 못하면 치죠. 친구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위닝 발키리는 초반에 못 부딪히면은 둘이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죠. 무한 스타디움에 도는 위닝 발키리를 이길 수 있는 팽이는 있을 것인지. 장착입니다.
오! 토르네우스부터 갑니다. 토르네우스. 오 슛. 오 슛. 슛.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